너무 반응이 변해서 좀 아쉬울 정도였더라고요. 저희 나왔던 유치원도 다 없어지고 초등학교도 저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와, 제주도만 저는 매일 갔지만 제주도보다 바다를 찾으면 부산보다 저 부산하고 제주도를 워낙 좋아해서 부산 제주도만 가거든요. 뭐 글 쓰거나 이럴 때요. 포항과 경주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뭐 바다 옆에 정말 뭐 어우 그 정도로 발전했을 줄이야 할 정도로 카페부터 뭐 사진 작가가 만든 포토피아라는 데부터 그 언니 친구분 기순이 언니가 아직 거기에 있어서 이제 언니 동창 언니하고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데려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데를 많이 봤는데요. 와,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너무 많이 반해가지고 옛날 정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높았던 언덕이 거의 저는 동국대 올라갈 때 언덕 반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대잠 일부러를 올라갔던 그 언덕이 지금 보니까 한 다섯, 여섯 발자국이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렇게 작은 언덕이었던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집이 거기 C3호였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집주인이 나가 계셔서 그 앞에서 차 대고 막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다 찍고 나니까 그 집주인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봤네요. 여기 정원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어요. 결론은 그래서 주제를 늦게 올려드렸죠. 영일대라는 호텔 있어요. 호텔 영일대 너무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그게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가면 소나무가 있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 심으신 거거든요. 한 40년 넘었죠. 4, 50년 다 돼가는데 가셔서 혹시 보시면 아 이거 원정의 아버지가 심은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제목을 올려드린 게 이게 칼 융의 일반인을 위한 30초 자유인을 위한인가요? 그 제목을 잊어버렸네요. 거기에 30초 정신분석학 강의 여기 카톡에 올려놓은 거를 제가 좀 볼게요. 예.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 기본적인 심리 기능 중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거기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유인을 위한 30초 심리학 강의. 예, 자유인을 위한 30초 심리학 강의가 맞네요. 자, 거기에서 보면 이 말이 딱 한 줄이면 감정에서 멀어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불완전하다. 이게 그냥 한 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면 우선 모든 거에서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내가 완벽할 수 없다와 또 불완전하다 이 느낌은 좀 다르죠. 불완전하다. 딱 이렇게 불완전한 단어 안에 이미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에는 왠지 좀 완벽해야 되는 그런 면이 약간 틈새가 있는 것 같은 틈새 공격이 가능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 나는 불완전하지 라고 느끼시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가와 서양의 그 무의식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이거를 제가 동부라케지에 쓰기도 했는데요. 칼 융이 보는 무의식의 세계는 이렇게 봤을 때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요 중간에서 딱 만난 지점이 있다고 한번 보면요. 칼 융은 이 아래쪽에 무의식은 그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프로이드도 그래서 빙산의 일각을 얘기하잖아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강하게 넓게 퍼져 있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본다면 의식 세계는 그 위로 떠 있는 플로팅된
그런 상태라고 보죠. 근데 쿤달리니 이제 요가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융도 이 얘기를 하는데요. 융은 그때 무의식은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의식 아래에 있는 의식 하의 상태, 아래 하자를 써서 하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밀고 올라가는, 그래서 의식의 상태를 좀더 표면화시키는, 그래서 표상화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는 융의 말처럼 요가에서는 쿤달리니 요가라는 쪽에 그 융이 또 풀어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깨달음의 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그 밑에 베이스가 되는 힘이고 그거를 차고 올라가는 힘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보다는 저 위로 향하는 천국과 천상과 하늘의 뜻으로 향하는 그 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 저는 은하철도 999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름 까먹었네요. 그 애기 나오잖아요. 애기가 아니죠. 철인가요? 예. 쭉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한 부분인데요. 자, 그럼 무의식은 그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완벽하다. 이미 사람은 완벽하다. 내 안에 소우주가 있듯, 그렇게 이미 안에는 대우주보다도 더 큰, 아니, 더 큰은 아니고 그만한 그런 의식 세계가 있고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나의 신성함이다. 이런 완벽한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융이 얘기하는 사람은 불완전하다라는 측면은 사람은 완벽하기는 하지만 이미 요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욕구와 욕망과 감정이라는 것으로 덮어버리면 그 완벽한 세계가 드러나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감정과 욕망과 욕구가 나라고 이렇게 딱 맞물려지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본 거니까 여러분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벽한 상태를 감춘 게 욕과 욕망과 감정이고 그것이 나라고 믿을 때 완벽한 나도 불완전한 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못하게 돼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 밑에 있고 완벽하지 못한 내가 만든 습관으로 나를 덮은 부분이 있는데 상황은 완벽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샌드위치 상황이 되는 또 먹는 거네요. 샌드위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요 갭이 들어가는 욕과 욕망과 감정을 내가 세분화해서 잘 정리해서 그 갭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명상과 요가와 호흡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한다. 공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무엇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어려워지게 되죠. 나는 이만큼의 어떤 목표를 갖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기로 느껴요. 왜냐하면 감정과 욕구와 욕망은 깨진 돛과 같아서 채워질 수가 없고요. 그것은 나의 재능을 덮어버리는 어두운 세계로 가고 괴로운 세계로 가는 그 밑바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갭이 너무 커지니까 무엇인가 시도를 못하고 움찔움찔, 움찔움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의 스페셜리즘과 교만함과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그리고 나의 프라이드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 모든 건 이기적인 마음으로 뭉뚱그려져요. 그럼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의 완벽한 신성함의 재능이 보이고 그냥 바로 아무 의미 없이 시도하게 돼요. 이게 이제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신성함의 그 상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이러니까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인문학적 이론이 나 스스로 고민하지 않거나 내 삶에 대해서 직관하지 않거나 뭔가 나아가기 위해서 부수거나 감정과 욕구와 욕망을 멀리 떠나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피눈물 나게 노력한 분들은 얘기를 들으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 부분을 못 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하시고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이미 그 내재된 부분에 신성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힘을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발전시킨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삶에 실천할 때는 아주 단순한 부분이고 단순한 부분이지만 또한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피눈물 나는 피땀 눈물이 가득한 그런 부분이 한켠에 있을 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곱씹고 곱씹다 보면 명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삶에서 명상 같은 삶을 실천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불완전하지 않다. 완전한데 불완전하게 만드는 나의 삶의 습관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한번 볼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시도하지 못하고 움츠거린다거나 무엇인가 계속 판단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딜레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꾸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덮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신경 안 쓰시고 하실 수 있도록 알람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쉬면서 감정과 욕구와 욕망이 올라올 때 완전한 나를 나 스스로 불완전한 나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살피고 정리해 보세요. 천천히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고요하게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오늘은 스테니파타 아니네요. 우리 스테니파타 맞췄죠? 쌍유따 책을 쌍유따 니카야를 계속 할지 아니면 새로운 책을 볼지를 조금 당분간 고민해 보는 동안은 이 쌍유따 니카야 2000페이지가 넘는 책이긴 한데요. 이거를 좀 읽어 드릴까 합니다. 니카야의 한 부분이죠. 곧 바른 암. 7가지 경향이 있다.
7가지 경향이란 무엇인가? 바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의 경향, 분노의 경향, 견해의 경향, 의심의 경향, 자만의 경향, 존재에 대한 탐욕의 경향, 무명의 경향이다. 자, 여기서 각주를 달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명의 경향을 7수면, 7개 수면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무명, 밝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욕탐 수면, 신수면, 그 다음에 견수면, 의수면, 만수면, 유탐수면, 무명수명 해서 이 수면이 무명이라고 이제 여기에는 전재성 박사께서는 그거를 각주를 달아주셨거든요. 자, 근데 딱 이렇게만 번역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무명을 꼭 수면으로만 보지 않고 진짜 무명 쪽으로 이렇게 봐서 또 넓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7가지 경향이 있다. 수행생들이요. 이러한 7가지 경향을 곧바로 알기 위해서 8가지 고귀한 길을 닦아야 한다. 8가지를 길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수행승은 멀리 여임에 기초하고 사라짐에 기초하고 소멸에 기초하여 완전히 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고 올바른 견해를 닦는다. 멀리 여임을 기초하고 사라짐을 기초하고 소멸을 기초하여 완전히 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올바른 사유를 닦는다. 멀림에 기초하고 사라짐에 기초하고 소멸에 기초하여 멀림을 여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하죠. 사라짐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소멸을 기초로 한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여 올바른 언어를 닦는다. 올바른 행위를 닦고 올바른 생활을 닦고 올바른 정진을 닦고 올바른 새김을 닦는다. 그리고 올바른 집중을 닦는다. 이와 같이 7가지 경향을 곧바로 알기 위해서 8가지 고귀한 길을 닦아야 한다. 7가지 경향이 있다. 7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의 경향, 분노의 경향, 견해의 경향, 의심의 경향, 자만의 경향, 존재에 대한 탐욕의 경향, 무명의 경향이다. 이러한 것들이 7가지 경향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것이 7가지 경향이고 이것을 곧바로 알기 위해 8가지 고귀한 길을 닦아야 한다. 8가지 고귀한 길이란 무엇인가? 탐욕의 제거를 궁극으로 하고 성냄의 제거를 궁극으로 하고 어리석음의 제거를 궁극으로 하는 올바른 견해를 닦는다. 탐욕의 제거를 궁극으로 하고 성냄의 제거를 궁극으로 하고 어리석음의 제거를 궁극으로 하는 올바른 사유를 닦는다. 탐욕의 제거를 궁극으로 하고 성냄의 제거를 궁극으로 하고 어리석음의 제거를 궁극으로 하는 올바른 언어를 닦는다. 탐진치 삼독을 팔정도로 닦는다. 예, 8개의 바른 길로요. 이걸 얘기하고 계신데요. 올바른 행위를 닦고 올바른 생활을 닦고 올바른 정진을 닦는다. 올바른 새김을 닦고 올바른 집중을 닦는다. 이와 같이 7가지 경향을 곧바로 알기 위해 8가지 고귀한 길을 닦아야 한다. 7가지 경향이 있다. 7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의 경향, 분노의 경향, 견해의 경향, 의심의 경향, 자만의 경향, 존재에 대한 탐욕의 경향, 무명의 경향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것이 7가지 경향이다. 이러한 7가지 경향을 곧바로 알기 위해 8가지 고귀한 길을 닦아야 한다. 8가지 고귀한 길이란 무엇인가?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를 건너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는 올바른 견해를 닦는다.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고 올바른 견해를 닦는다. 올바른 사유를 닦는다.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여 올바른 언어를 닦는다. 올바른 행위를 닦고 올바른 생활을 닦으며 올바른 정진을 닦고 올바른 새김을 닦는다. 올바른 집중을 닦는다. 이와 같이 7가지 경향을 곧바로 알기 위해 8가지 고귀한 길을 닦는다.
하고 계속 나오거든요. 이어서 내